흉추 회전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먼저 양 다리를 90도, 90도 각도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 다리 너무 가지고 싫지 않으실 거고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실리실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호흡 내쉬면서 오른 손바닥이 오른쪽을 향해서 열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10개를 진행해 볼게요. 셋, 넷. 동작을 하시는 중간중간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 잡아주시고 진행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너 선생님이 한 번 더 동작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자, 트레이너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자, 먼저 네. 이쪽을 몰아주시고 네. 이쪽으로 오셔서 90도, 90도 다리 모양 만들어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양파 앞으로 나란히 지금 여기 보이는 트레이너 선생님처럼 척추가 직선을 이루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허리가 이렇게 너무 꺾이거나 너무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복부의 힘을 사용해서 왼쪽 힙에 무게를 실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팔을 열어서 몸통을 회전시키실 거예요. 왼팔 열어서 몸통을 이렇게 회전해볼게요. 내쉬는 이렇게 같이 따라가 주시면 되시고요. 양팔은 양옆으로 계속 길게 뻗어주는 힘 유지해주실게요. 다시 한번 원위치로 돌아오셨다가 호흡 내쉬면서 둘, 후, 회전. 생각보다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대부분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아마 집에서 따라해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선생님이 부드러우신 편이시고 계속 양팔은 옆으로 뻗어주시고 척추의 방향은 위로 길어지시게요. 두 개만 더 보여줄게요. 하나, 좋아요. 한 번 더 내쉬는 호흡에 둘, 후. 그렇죠. 지금 선생님 완전 정석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되게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체 운동하시기 전 후에 이 동작을 따라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